그래서 네. 와 아버님을 생각하면 왜 구자가 계속 연관돼서 보이셔서 오래된 것 같긴 네. 한데 아이들 나이로 봤을 때는 29년은 아닌 것 29. 같고 19년인가 아니면 아, 구자가 뭐지 맞아요. 혼자 이러고 아, 있었어. 99년도. 아, 99년도에 돌아가셨고 9월달. 9월 달에 네. 돌아가셨구나. 급살로. 이제 일하다가 이제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이렇게 가셨는데 엄마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다. 어떻게 사셨어요? 어? 아이도 어떻게 보면은 아프잖아. 근데 우리 엄마가 진짜 그렇죠. 아기들 그러면 진짜 어렸을 건데 아니야, 3살이었고 다섯 살, 일곱 5살이었고 살 그랬어. 나는 진짜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이다가 아니요, 하나만 그래요. 저희 작은 애만. 아니 아이가 아이가, 하나도 맞지. 아니고 둘에다가 아기들 어린데 또 어린 막내 자손은 또 그래도 몸이 또 온전치 않으니 엄마 얼마나 힘드셨겠어. 진짜 악의 악으로 엄마가 사셨겠다. 그 작은 애 때문에 살았어요. 그니까 왜 작은 아이는 그래도 누군가의 보살핌 없으면 살지를 못하니까 엄마가 힘들었어도 자절하지 못하고 네, 진짜 맞아요. 죽지도 악바리로 욕. 못했어요. 근데 나쁜 말로 들리면 들릴 수 있겠지만 엄마가 우리 작은 아이 때문에 엄마 생 연장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랬어요. 엄마가 진짜 이래 그냥 죽어버릴까? 맞아요. 그 생각 많이 그만할까? 했어요. 이 생각도 했지만 진짜 얘 때문에 큰애는 솔직히 어떻게든 살아가겠지라는 네네네. 맞아요. 생각이 있었어. 왜 멀쩡하니까. 근데 너무 고생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 둘째는 어차피 말해 뭐해. 어차피 엄마 손 제가 안고 가야 될 거예요. 필요한 친구이다 보니까 둘째에 대해서는 크게 이런 게 없는데 네네. 우리 큰 아이가 조금 자격지심이 있다, 엄마.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심해요. 그리고 약간 피해망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맞아요. 때문에 성격적인 부분에서 솔직히 나쁜 친구는 아니야. 근데 자라온 환경도 있었고 자기가 어렸을 때 크게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맞아요. 때문에 원망도 좀 많아요. 예, 옛날에는 막 그랬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뭐 있냐고 막 맞아. 그런 얘기 동생만 많이 했어요. 예, 챙겼지. 맞아요. 동생만 바라봤지. 지금도 나 신경 쓴적 그래요. 있냐? 라고 하지만 이 친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더라면 공부로 좀 풀어서 갈 친구였다라고 보이긴 해요. 근데 지금은 엄마 그냥 시집이라도 잘 가서 얘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가정 꾸리고 살았으면 좋겠지. 그래도 제 아이가 잘 자랐어요. 그냥 그치. 네, 잘 자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엄마 이제 옛날에는 저한테 이제 막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뭐 있냐고 막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제가 커서. 이제 예, 잘 해주니까 근데 엄마 같은 사람 없다고 이제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 디자이너로 그냥 하고 있는데 어떤 저는 쪽? 그러니까 시각 디자이너. 예, 그래도 제가 신경 안쓴 거에 비하면 자기가 그렇지. 알아서 그래도 잘하고 그냥 그래서 저는 사실은 되게 근데 고맙거든요. 엄마 얘가 나는 희한하게 해외랑 관련된 일을 하셨으면 좋겠거든. 예를 들어서 회사를 입사를 하더라도 뭐, 해외랑 관련된 회사랑 혹은 회사 자체가 해외 소속인 뭐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쪽으로 관련된 쪽으로 해외랑 뭔가 연관지어서 일을 하시게 되시면 이 친구가 더 뻗어나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나쁜 사주는 아니야. 그냥 자기가 그냥 뭔가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크질 못해서 그런 거지. 이 아이 머리 비상이에요. 그 순간순간의 창의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난데 얘가 좀 변화를 줘야 될것 같아. 이직이라든가. 이직을 그쵸? 지금 회사가 이제 위메프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되게 힘들어하고 저 며칠 전에 막 울더라고. 왜냐면은 회사가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는데 복지라든가 이런 직원들에 대한 그런 게 많고 사람들이 힘드니까 많이 나가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얘가
약간 뭐지? 그러니까 저희 시누가 저 송도 있는 데다가 그 오피스텔을 얘한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자만 해도 지금 엄청 나가거든요. 명의를 아니, 한 거야? 얘가 한 아니면은 거예요. 저희 신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워낙 돈이 많으니까 이제 며칠을 사놨어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이제 그냥 말로 해가지고 얘를 이걸 하게 했구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서 대출받은 거 하고 이러니까 얘가 그만두질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잖아요. 장난줘. 그 제가 뭐 돈을 막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저는 이제 친정 덕은추 되게 많이 받고 이러니까 그래도 막 제가 막 굶어 죽고 이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건 그렇진 않죠. 아닌데 근데 얘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직을 하고 싶어 해요, 이직을 지금. 하시는 게 좋아. 그래서 지금 빚이 깔려 있으니까 이거를 그쵸. 좀 퇴직금으로 좀 자기가 여유롭게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그걸 빚을 갚고 회사를 나와야 되니까 지금 그 되게 빚이 힘들어요. 많아? 회사에서 대출은 이제 3천만 원 했는데 이제 그거 말고 또 은행에서는 한 3억 2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야 지금 너무 월세. 무리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남한테 돈 빌리는 것도 싫어하고 되게 근데 신우가 하면 뛴다. 자기네들이야 뭐 돈이 많으니까 이제 뭐 며칠을 사놓고 아니, 이러지만 언제 했어요, 그거를? 그거를 지금 2년이 넘었어요. 그때는 막 집이 막 7억 그쵸, 8억까지 다 그쵸.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애가 지금 너무 이자만 지금 이거 뭐 팔고 정리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조금 경기가 약간 좀안 좋아서 자기가 근데 제가 그거에 타치 못하는 게 얘가 알아서 다 해요, 자기가. 그치. 예, 그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힘들게 떠안고 갈 바에는 자기가 자기가 살 집을 해가지고 가는 게 맞지. 투자 목적으로 월세 맞아요. 받고 하는 그런 집은 솔직히 이 친구는 아직 어리고 그러기에는 너무 일렀다라고 생각이 들기 지금 때문에 후회하더라고. 그걸 정리를 하고 차라리 자기가 살 집을 마련을 해갖고 이거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얘가 어쨌든 간에 금전으로 지금 크게 묶여 있는 게 많으니까 일을 빨리 뭔가를 이렇게 취직이 되질 않거나 이거보다 좀 못한 데를 들어가게 될까 봐막 겁도 나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겁을 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직을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이직을 했을 때더안 좋은 회사 들어가리라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선으로 이직도 중요한데 집을 정리를 하고 나서 이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 그 시기를 올 하반기 내년 초 중반까지 해가지고 그 변화를 좀 줘서 얘가 문서에 엮인 걸 풀어야지 얘가 숨을 쉬어. 근데 지금 얘가 2년을 살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때는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저기 월세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2년 계약이래서 그러면은 그러면 새 이제 안고 파는 거지 뭐. 새 안고 팔 수밖에 없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해놨거든요. 제가 강요는 못하고 그지, 강요는 근데 못 하는데, 엄마가 그냥 이렇게 넌듯이 얘기를 해봐요. 너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면 엄마 생각에는 이거를 정리를 하고 차라리 너가 주거 할수 있는 곳을, 대출을 받더라도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차라리 좋으실 것 같고, 너무 그냥 일르게 일을 저질러놔서 얘가 감당하기 힘든 그거에 버거운 것뿐이지, 이것 때문에 이 아이 인생이 잘못되거나 그러진 전혀 맞아요. 않고요. 엄마는 그냥 우리 아이라도 첫째라도 온전하게 안정적으로 아까 살았으면 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종점은 뭐야? 결혼 시집 잘 맞아요. 가서 그 생활에서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는 게 맞아요. 엄마의 소원일 거란 맞아요. 말이야. 얘가 뭐 돈을 잘 벌고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그거는 과정이고 결과는 그거야. 얘가 엄마 소원대로 될수 있는 아이니까 결혼만 조금 그냥 빨리 안 갔으면 하는데 이미 30살이 넘었기 때문에 그거는 무속인들이 흔히 말하는 30살 넘겨서 시집을 보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넘었어. 근데 실질적인 결혼은 난 35세 올것 아, 같거든요. 그래요? 좀 그러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그치. 근데 엄마 봐봐. 올해도 벌써 반년 지났고요. 조금 지나면 32이야. 그러면 연애도 하고 연애도 짧게 하면 안 되잖아. 어느 정도 하고 결혼할 때 돼서 딱 결혼하면 좋고요. 이 아이한테는 어쨌든 지금으로 느끼자면 아이도 2명이 보이고요.
결혼을 해서 이혼할 사주입니다라는 말도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거 없고 그냥 엄마는 그냥 하나이라도 잘 살았으면 네네. 좋겠어요 하는 마음이 맞아요. 크다 보니 네, 저는 그냥 잘 행복. 근심으로 걱정이 돼서 이렇게 점집을 오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걱정하는 거 그냥 엄마로서 할수 있는 걱정이고 무속인이 말하는 것처럼 힘들 겁니다라고 하는 건 없어. 그게 제일 좋아요. 제가 그쵸. 가고 나서도 혹시라도 애가 좀 형제가 없대요. 얘밖에 없으니까 좀 그치, 남편 그치. 저기에서 저는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저는 뭐 저의 저는 엄마인 뭐야. 줄 알아. 네, 저는 행복 그런 거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냥. 네. 엄마가 우리 내 남편을 여의고 이렇게 오셨지만, 아이들 혼자 키우면서 또 나름은 도움받을 거좀 받고, 또 주변에 인복으로 인해서 엄마가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엄마가 너무 힘들게 살고 엄마가 이렇게밖에 못산 거야라는 말은 나오진 않아.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물론 고력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막그 제가 되게 좀막 사람 우리 애기 아빠가 그러고 나서 한 10년 정도는 사실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치, 당연하죠. 예, 그 그거는 당연한 애까지도 거고, 그러고 또 맞아요. 저희 친정아버지나 뭐 그런 사람 엄마도 저한테 뭐 결혼하거나 남들은 막 그러죠.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됐으면은 어디 좋은 사람이라도 맞아, 만나서 가라 맞아. 그러는데 저희 친정은 그게 아니라 못 만난 게, 얘나 잘 키워라, 애들이나 맞아, 잘 맞아. 키워라, 뭐 이제 이러고 막 귀걸이 같은 것도 못 찼어요. 아버지가 남편 그니까, 죽었는데 그런다고. 엄하게, 정말 옛날 분들 저런 저도 그리고 하셨구나. 또 성격이 또막 그런 성격이니까 남자들이 이만큼만 말을 해도 저것이 날 무시하나 막 이런 생각을 막 그랬는데 딱 근데 제가요 지금 사실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뭘 엄마가 숨길 제가 거야.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에 되게 무거워요. 제가 왜? 그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교회 다니 제가 사실은 교회 다니는데 사실 저 여기 이렇게 보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리고 무서워요? 무서운 것보다 옛날에는 엄마가 절에 다니셨는데 약간 이렇게 사실 이렇게 숨이 좀 그거는 심리적인 거니까 괜찮아.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하고 만나서 잠깐 만났었어요. 근데 거기도 자식이 있고 저도 자식이 있다 보니까 제가 또뭐 가서 우리 애또 이러니까 또 찬반 만들 수는 없고 서로 이제 그쵸,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연애하시고 좋게. 근데 지금은 이제 함께 그분은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은 별거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게 마음의 짐이에요. 당연하죠. 왜냐면 제가 떳떳하지가 않잖아요. 물론 거기서는 뒤에서 지금만 숨기는 여자가 돼야 되니까. 10년 그렇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거의 뭐 그러고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호적만 정리 안된 건데, 네네 그래도 근데 찝찝하지. 저는 그래서 들어가실 수 있으면 들어가라고 이제 저는 그때 그러긴 하는데 그게 항상 마음에 이렇게 짐이에요. 왜냐면 그분한테 물론 두 분이 안 맞아서 그렇긴 나와서 산 지가 한 10년 됐는데도 그래도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불편하죠. 떳떳하지도 않고 사실은 막 근데 엄마, 나는 그게 엄마 그래요? 인생에 크게 문제가 될 그래. 거다라는 생각은 아, 전혀 안 그래요? 들어요. 진짜로. 죄 짓는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만날 때마다 사실은 별 마음이 안 좋아요. 아, 당연하지. 그분한테 그거는 정말로 법적으로 보면, 뭐 별거 생활 중에 10년 동안 별거 중이고, 해서 나를 만났지만, 호적상으로는 어차피 아내가 있는 남자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불편한 건 맞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엄마한테 피해가 올것 같지는 않고요. 내가 심적으로 마음이 무거운 네, 맞아요. 것뿐이야. 제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제가 죄 짓는 것 근데 같아가지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쪽에서 이혼 서류를 안고 나한테 오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은 놓거나 그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쪽이 서류가 끝나 보이지도 맞아요. 않고요. 엄마네 두 분이 인연이 끝나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서로 피해 안 가게 그냥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바랄 수밖에 없는데 엄마가 바라지 않아도 그걸로 문제가 되진 않을 거야. 신경도 안 써.
여자가 완전 또라이라고. 신경도 안 쓰고 돈 때문에 안 해주는 거야. 재산 안 때문에. 해준대요. 안 해주는 거야. 재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오기로라도 안 해주고. 근데 그 피해가 여기까지 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도 놓지도 못하고, 그분도 엄마 못 놔. 저는 사실은 이분이 만날 때 저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행세를 했으니까. 처음에 그래서 저는 안 그러면 절대 안 만나거든요. 그쵸. 저는 남의 남자 그니까 손가락질 받는 일은 자기는 절대 안안 하고, 안 하거든요. 하고 왜냐하면 싶은 제가 거야. 항상 떳떳하게 살고 싶고 그치, 이렇기 그치.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나 그때 왜 그렇게 나한테 속였냐? 그냥 그랬거든요. 그랬으면 전 절대 사람한테 정안 주거든요. 그치. 항상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가 정 근데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남자분이 엄마한테 너무 진심이야. 그래요. 근데 저도 좀 그런 거는 아껴주시는 건 정말 맞아. 그러니까 남자분도 안타까운 거야. 그냥 어차피 우리 부부는 끝났어. 그냥 깨끗이 정리하고 각자 알아서 살자. 라고 해서 나는 여기 오고 싶은데, 정말 저쪽에서 그냥 진짜 쓰잘데기 없는 오기. 내가 왜? 누구 좋으라고? 나안 불편해. 너 알아서 살아. 하고 안 해주는 거야. 술 먹고 막 횡패부리고 막 유리창 깨고 난리가 아니라 완전 여자가 그렇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 보면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내가 이제 그렇게 보호해 줄 테니까 그런 거 나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휴 저는 사실 편하지는 아유, 그거를 어떻게 편하게 만나겠어요. 그거는 정말 진짜 똥배짱 있는 분들 아니면 그렇게 없는데, 애초에 알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저분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다가 몸에 붙이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남자분이 속이고 만난 건 너무나도 잘못됐는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참 웃긴 게, 두 분이서 끝나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친구 삼아, 벗 삼아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 둘이 좋다는데 어떡해.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해줄 수 있는 말은 두분 사이 때문에 저쪽에서 뭐가 피해가 오거나 그럴 일은 그나마도 없을 것 같다. 그 말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또, 또 제가 어떨까? 저의 나중에 미래는 좀 어떨까? 막 이제 이런 근데 생각도. 사실상 두 분이서, 그러니까 엄마가 내 배우자 자리를 다시 메꾼다라 소리는 안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친구처럼 만나시면서 하는 사이는 될수 있는데, 저분이 끝나 보이지도 않아서 그렇게 보이겠지만, 엄마 혼자서 봤을 때도 우리 엄마는 그냥 이렇게 계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로우시겠지만. 저는 막 진짜 이러고 만나는 게 사실 별로 좋지 않고 저는 맞아요. 진짜 호적상으로 이렇게 해서 뭔 떳떳하게 말인지 알죠, 또 그렇게 그거는. 하고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저분이 정리를 하고 올지언정, 지금 현재에서 봤을 때는 엄마가 그냥 호적으로 내 남편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남자친구야 하고 하는 게더 낫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엄마가 엄마 상황에서 힘들었던 과정 겪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겪음이고 힘듦이야. 그거는 맞아요. 진짜 막말로 엄마가 겪어보지 못한 거 아니면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 그치만 그 환경 속에서 이게 오면서 정말 최악의 상황에 엄마가 힘듦으로 막 죽고 싶고 막 이거는 없었다. 내 오롯이 내 마음의 감정으로 그런 마음은 생길지는 몰랐겠지만 막 갑자기 뭐 진짜 뭐 재산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막 아니면 아이가 이상해갖고 뭐 어떻게 멀쩡한 애가 이상해지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는 힘듦은 없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제가 너무 막 힘들고 진짜 막 엄마 개인적으로 가슴이 막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거로 그러면은 이제 화병이라고 막 이러고 그치. 이제 저 하루하루가 사실은 이 작은 애 때문에 너무 막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맞아, 아또 맞아. 내가 못할 막 같이 개름기집애 언제 죽을 거야 너나 이렇게 우리 큰애는 맨날 그러죠 엄마 행복도 못 누리고 저놈 기집애가 빨리 죽어야지 엄마한테 이제 그렇게 항상 얘기를 맞아. 하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니까 왜냐면 하루. 정말 많이 부족하게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게 맞아요. 그냥 그걸 알면서도 이제 제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막 이러는 게 사실은 막어뭐 진짜 사람들도 막 쳐다보는 것도 너무 저기 하고 이제 커 맞아, 갈수록 맞아. 고집은 너무 세지고 이러니까 제가 하여튼 오늘도 막아 여기 오는데 이제 욕은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도 또 욕이다. 말을 어쩔 안수 없어, 들어오니까 이 그거는. 짱구끼들 너 언제 돼져버릴래 막 이런 막 이렇게 사람이 막그 맞아. 그러니까 감정이 사실은 역해지니까. 그래서 아,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오는데도 근데 엄마, 그거는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엄마를 욕할 수는 있겠지만, 엄마 입장에서 그런 거를 겪고 여기까지 온 거에 있어서는 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포기 안 하셨잖아. 그치. 그리고 진짜 네가 돼져버려라 해서 죽으라고 했겠어? 그만큼 너무 힘든데 감정의 그 표현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로 나왔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엄마가 죄책감 느끼면서 여기에서 막 혼자 힘들어하고 이런 거를 이제는 떨치대도 됐지 않았나 싶어요. 나라도 내 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도 힘드니까 나도 사람인데 나도 여잔데 왜내 인생 안 누리고 싶겠어. 나 같아도 막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걸로 엄마가 자괴감에 안 빠지셨으면 우리 애기 아빠가 좋겠어. 저랑 옛날에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래서 사주가 안 맞는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남편이 떨어져서 있으면 혹시 저 처음에는 아나 때문에 죽었나 막 아유, 엄마, 그렇게 괜히 막 생각할 그렇게 필요 엄청 많이 없어. 그랬었거든요. 전혀 아니야. 그거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그 얘기 들을지언정, 이미 오래전에 가셨는데 그걸 갖고 엄마가 죄책감으로 가질 필요는 난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떠나서 엄마 때문에 아직 돌아간 거 아니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주당 맞은 것 같아, 아저씨가. 좋은 데로 갔을 아저씨가 뭐 거예요. 혼내실려서 나 힘들다, 풀어달라 이렇게 들어오지도 않고, 안 와요. 그냥 왠지 이 가족을 그냥 넌듯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느낌이 들어요. 왜 우리가 막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망차들 이렇게 와가지고 막, 뭐 하소연도 하고, 막 아버지가 이래요 이런 마음으로 봐요. 아버지 좀 한번 좀 풀어주세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이 안 나와. 무슨 말인지 네, 아시죠? 우리 하여튼 큰애만 좀잘 큰애 살았으면 잘 되실 거니까 좋겠어. 걱정하지 마시고, 이직하시고 싶으면 이직을 하시는 게 맞고, 그거는 정리해서 내가 진짜 그냥 정말 현실적으로 맞게끔 집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맞아요. 엄마 그냥 애썼다. 고생 많았다. 엄마가 하는, 뭐, 악으로 하는 말이든 뭐든,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이 드니, 죄책감 가질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조심 들어가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